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리뷰해 볼 네. 기어는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귀여운 네. 인터페이스예요. 어이가 없네요. 네, 정말 우리가 처음 이걸 받아들고 기만을 당한 게, 이게 뭔가 야 이렇게 조그마한데 저 버튼이 다 눌려? 이랬는데 안 눌려요. 아무것도 구동되지 않아요. 실제로 되는 이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어이없어서 이게 이거가 스티커라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면서 야 여기가 액정이야 대박이다 이랬는데 아니었죠. 네, 아니 이런 게 우리 일본 가면은, 일본 악기사들 가면 이런 귀여운 팬시 상품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켜지는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막 요만한 기타 앰프 같은데 꽂으면 맞아요. 진짜 소리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야 이것도 뭔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냥 정말 플라스틱 조각 같은 네, 디자인에 네, 그냥 페이크를 해놓은 거였고요. 근데 우리가 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줌의 멀티팩터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펙 들 있죠. 실제로 스톤박스 늘어놓은 것처럼 그거를 그냥 완전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미니어처처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줌여 뭔가 그런 전형적인 디자인의 미니어처 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줌 써보셨어요, 원정 씨? 아 있네요. 고등학교 네 어렸을 때 한 번씩 보통 네, 고등학교 때 한번 지나가죠. 네, 써봤네요. 조그만 줌 그런 그렇습니다, 네, 멀티 이펙터들 네네. 사실. 자신의 첫 멀티, 우리 세대 때는 첫 멀티가 줌인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 중간에 그때. 동그랗게 그쵸? 돼가지고 네. 밟는 거 두 개.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줌이 가격이 일단 우리 옛날에 막 라인 6 궁둥이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조금 그나마 저렴한 편이었고 이랬기 맞아, 때문에 맞아. 처음에 스톤박스 막 모으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쪽으로 넘어가갖고 멀티 이펙터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 때는 GT3 가지고 있어. 그랬죠.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멀티 욕하던 거 있잖아요. 디지털 소리 나고 뭐 스톤박스랑 완전 차이 나는 무슨 막 얇은 소리, 막 안 좋은 소리, 차가운 소리 이런 거 난다 했는데 실제로 그때는 정말 좀 그런 차이가 좀 느껴졌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막 멀티가 퀄리티 떨어진다는 얘기 진짜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맞아, 정도로 맞아.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그때 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디지털로서의 좀 굴레를 짊어지고 그 시기에 온갖 어그로와 욕을 다 먹으면서 버텨온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네, 그런 줌에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 GC-E3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너무 작아서 어차피 그리고 이걸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외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정도예요. 자, 지금 제게 이게 조금 무게가 나가는 이게 네. 노트9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큰 편이기는 한데 네, 한 요 정도. XS입니다. 네,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이 무게가 거의 200g씩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50g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무슨 종이장 같은 느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해볼게요. 이 정도죠? 어? 잘못했나? 그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무슨 액정 같은 게 전부 다 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네, 페이크입니다. 사실 이거 돌리면 되는데 안 되죠?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눌리지도 네. 않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자, 그래서, 게 있죠? 네, 하나 딱 되는 게 바로 이 옆면에 있는 볼륨입니다. 네. 볼륨은 여러분들 모니터 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C타입의 USB 들어가는데 그리고 DC 5V 어댑터 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큰 구멍에 기타 인풋 넣어주시면 되고 옥스인으로 이렇게 폰이랑 연결하셔서 반주 들으시면서 직접 연주하시고 그 연주한 걸 바로 다이렉트로 녹음하는 네.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네. 뒤에 뭐, 밑엔? 더더욱 아니죠, 네. 네. 없습니다. 끝. 네, 잘 보고 왔는데 사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냐 사이즈냐 그냥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한번 훑어봤고요. 여기서 그냥 이 위쪽에 뭔가라도 하나 될까봐 이렇게 눌러보셔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네, 거 진짜 단 하나도 되지 않아요.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건 요 옆에 볼륨. 맞아요. 네, 볼륨으로 인풋 그 모니터 볼륨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인풋은 실제로 여기서 조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인풋은 그 인풋 입력 값은 소프트웨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설치법 알아볼게요. 이거 저희 1시간짜리라 그냥 쭉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비에 나와 있네요. 포켓 사이즈와 무제한의 이펙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말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뭔 포켓 사이즈 이런 주머니가 어딨어?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반지갑 사이즈입니다. 네, 그렇죠. 진짜 딱 그러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찍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은총 씨의 이 지갑 있잖아. 이 지갑보다 이펙터가 작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손보다 작은 느낌. 네. 가볍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포켓 사이즈 GCE 이렇게 되어 있는 기타랩 서킷 에뮬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머니에 쏙
근데 정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엄청 작습니다. 낮은 부하 및 레이턴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로 레이턴시의 레코딩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입력을 통해 백킹 트랙을 헤드폰으로 듣고 기타 연주는 네. 컴퓨터에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랩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 없으면 사실 거의 뭐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타 랩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이트에서 받아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큐베이스 L2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뭐 그 거의 제한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13만원에 뭐 이거에 L이 주고 소프트웨어 무료고 이러면은 사실 뭐 나쁜 조건은 아니네요.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놀긴 좋습니다. 네. 자, USB, 심지어 USB 커넥터도 3예요. 예, USB 단자 3가 들어갑니다. 뭔가 되게 좋은 스펙들을 꽤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장난감인데 잘 만든 장난감 같은 느낌이네요. 내장 DSP가 또 있어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놀랍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외관을 살펴보면 엄청 클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속아요. 이거 보면은 야 이거 엄청 큰 거 아니야? 크나 보다 이러는데 전혀 크지 않죠? 지금 샘플링 주파수가 44.1kHz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요새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할 때 44.1이 최저 거의 네. 48 뭐 96 그다음에 네. 192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44 CD 음질이죠? 네, 44가 이제 CD 음질인데 이거가 최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터페이스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기타 치시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 뭐 그런 큐베이스랑 연동시켜서 인터페이스 마냥 쓸 수 있는 그냥 진짜 잘 만든 네, 휴대용 네. 장난감 인터페이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다니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스펙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딱히 유의미한 스펙은 아닌데 네. 진짜 충격적인 거는 네, 마이크로 B타입 단자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된다라는 사실. 근데 뭐 이거 그냥 USB 꽂아놔도 지금 충분히 구동이 되고 있고요. 네. 무게 90g이에요. 90g. 대박이죠. 90g. 이게 이런 휴대폰이 조금 큰 사이즈로 나온 게 200g이 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의 반 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면요. 그 예전에 문구점에서 팔던 그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네. 무슨 장난감 플라스틱 조립하는 그거 드는 네. 느낌이에요. 정말 이렇게 들면은 네.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뭔가 소리가 나?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만든 것 치고는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번 줌 사이트 가서 보겠습니다. 줌 사이트에서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 하면은 자, 프로덕션 레코딩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 있어요. 심지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면은 이걸 옆에 피크 놓으니까 알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은 역시나 비슷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아래쪽에 바로 있는데 매뉴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여기 소프트웨어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기타랩 이걸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 드라이버 깔면은 바로 잡힙니다. 네, 여기에 스펙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줌 네. 기타랩을 바로 실행하죠 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네. 엄청 크죠? 자, 처음에 켜면은 아마 요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펙터 상태로 이펙트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됩니다. 뭐, 장난 아니죠. 뭐, 다이나믹 계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이펙터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실 수도 네. 있고요. 이펙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뭐 이펙터별로 뭐 파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네요. 뭐 시뮬레이팅 많이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쓰실 거는 이 패치리스트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에디터에 들어가서 이쪽에 아래 패치리스트에서 여기 늘릴 수도 있구나.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었네. 전체화면도 되는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딱딱딱 바뀌죠 톤이. 그리고 보면 뭐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이 이펙터 체인 자체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펙터 체인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신 멀티팩터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큐베이스에다 바로 연동해서 녹음을 해볼게요. 자, 큐베이스 이렇게 일단 연주 한번. 네. 빰. 네, 바로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자, 소리 네. 한번 들어볼게요. 쭉쭉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뭐야 이게? 네, 앰프에서 뭐 베이스도 줄이고 네. 트랩을 올리고 뭐 다 되네. 아.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스톤박스를 켜서 밟았다 껐다가 할 수가 있네요. 오, 좋다. 시스템이 좋다, 시스템이. 응? 시스템이 좋네요. 그냥 뭐 소리가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편해요. 고등학교 직접 그 소리예요. 네. 아 진짜 장난감 소리. 네. 자 그냥 쭉쭉 가볼게요. 2번. 네 3번. 4번. 뭐 이런 차라리 우리 클린턴 유는 들을 만한데. 네 오 Funk Sauce. 오토 와우 꺼주면 이런 느낌. 재밌네요. 네, 루트 이렇게 다 라우팅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하드락. 정말 제 기타 소리를 극단적으로 만드세요. 네. 이런 소리가 아닌데 지금 보면은 여기 타입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앰프 타입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엄청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아요. 네. 디테일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사운드는 좋지 않다라는 거. 아우. 엣지였어요 방금 거. 네. 가야금. 자 이거 뭐죠 가야금. 재밌습니다. 메탈. 아 메탈 아닌데 못 들어주겠네요. 좀. 그리고 여러분들이 톤 만드실 수 있는 엠프티. 네. 프리셋은 지금 보니까 75번까지 있네요. 네. 클린톤은 그나마 안 돼요. 클린톤 좀 괜찮고 드라이브는 진짜 별로예요. 자 이런 건 좋네요. 차라리 이런 건 괜찮아. 요거 괜찮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못 들을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디에스피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아우 듣기 싫어 인터페이스로서 이거 재밌네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개인류는 감당이 안 되고 맞아요. 14만원 가지고 사실 뭘 할 수 있겠냐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GC-E3를 여셔서 이렇게까지 사실 보면은 사운드의 퀄리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놀 수 있는 게 많은 이펙터가 이 가격에 있다라는 건 맞아요. 대단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연동이라는 그런 개념이 잘 없으니까 작은 거 사봐야 여기서 어떻게든 만질 수 있게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같은 장난감을 사도 놀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발전이 정말 네, 대단한 거죠.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기에도 뭐 사실 함량 미달이고 기타 그쵸. 이펙터로 보기에도 멀티로 보기에도 함량 미달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런저런 흉내내는 장난감 그 쉽게, 인터페이스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이 가격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소리를 받아주는 역할 그렇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하드웨어로서 그냥 이렇게 네, 꽂아줄 네네. 수 있는 역할을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니까 이런 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네. 이렇게 이런 길쭉한 짝대기 같은 거 하나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민망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뭔가 그러니까 재미를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뭐든 진짜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 네. 그 정도 퀄리티의 소리인데 네네. 저는 이 소프트웨어에 그 인터페이스와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괜찮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리도 다 버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셋들 찾아 듣다 보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귤 상자에서 무슨
몇 개 골랐는데 그 중에 뭐 썩은 귤 나왔다고 뭐 그 상자 다 썩은 거 아니듯이. 맞아요. 요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디스토션 눈은 대부분 별로지만 클리턴 유 중에서는 살릴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자, 요렇게 재미있는 장난감 같이 보셨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사서 사실 어우 야 그래도 이거 사면 충분히 연습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조그만 연습용 아이템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그렇죠. 저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재미있게 갖고 놀 요량이면 괜찮은데 네. 그냥 진짜 이걸로 내가 열심히 연습해야지 난 13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다 연습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한 네.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3만 원 갖고 그냥 보스 아날로그 이펙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용 혹은 진짜 진지하게 뭔가 인터페이스 대용 안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줌에서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인터페이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줌도 엔트리급에서 3-40만 원대 좋은 인터페이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본격적인 사운드 모니터 용도의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